바퀴의 맛을, 질주의 쾌감,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인라인 스케이팅의 매력. 하늘을 날듯 땅을 날고 구름 위를 걷듯 바퀴에 몸을 실어 힘찬 날의 짓으로 자유를 만끽한다. 참을 수 없는 인라인의 매력에 빠져보자. 야,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야, 악수. 야, 여러분 다 아시죠? 인라인계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바로 곽채희 선수예요. 야,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인라인 스케이팅 요정 곽채희. 스케이트 하나로 세계 정상에 올라 우리 모두를 감동케 했던 그녀가 이제 인라인을 타며 느끼는 짜릿한 감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몸이요, 되게 아팠어요.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진짜 자주 가고 입원하고 막 뇌수막염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깡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운동해서 정말 많이 살도 붙고 많이 건강해졌는데,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되게 재미도 느꼈고, 그리고 그 빠져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그 바퀴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웬만큼 스피드를 내면은 그 바람을 가르면서 그 느끼는 쾌감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인라인을 타시는 분들이야만 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되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로 뭐 100번, 1000번 설명해봤자 진짜 타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바야흐로 인라인 스케이팅 인구 500만 시대. 어느덧 인라인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 향상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인 인라인 스케이팅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스포츠입니다. 중요한 게 인라인 스케이트다 보니까 아마 스케이트를 어떤 걸 고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종류가 뭐 몇 가지가 있죠? 네, 네. 뭐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어그레시브, 그리고 그리고 선수들이 타는 선수용 스케이트, 그리고 일반인들이 즐기면서 탈 수 있는 피트니스. 종류가 되게 많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타기에 제일 적합한 스케이트는 이 피트니스 스케이트예요. 예. 일단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해서 눈으로 봐도 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간결하고 발목도 짧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제 피트니스 스케이트는 발목을 잡아줘요. 왜냐하면 중심을 처음에 잡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목이 낮은 스케이트를 신으면은 발목이 꺾이는 그런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목이 긴 그런 스케이트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적합해요. 스케이트는 용도에 따라 경주용, 어그레시브용, 슬라럼용, 휘트니스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해 제작된 경주용은 발목 부위가 낮고 일반용보다 긴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럼용은 원활한 방향전환과 스피드를 위해 만들어졌고 부츠가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프레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피트니스용은 건강과 체력 훈련, 레크레이션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케이트입니다. 특정 설치물을 이용 다양한 기술의 묘기를 연출하기 위해 제작된 어그레시브용은 4개의 작은 바퀴와 기술 연출을 위한 H블록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케이트 바퀴의 크기는 클수록 빠른 속도를 내지만 안정감이 떨어져 초보자들은 휘트니스용인 76에서 82mm 사이가 알맞고 내구성을 나타내는 굵기는 78A에서 80A가 적당합니다. 스케이트는 나중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 약간 조인다는 느낌이 들 만큼 딱 맞는 것으로 선택하고, 처음 신을 때 발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며 끈을 여유 있게 매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바퀴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넘어지면 부상의 위험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타시는 분들이라도요, 아, 난 멋있게 탈 거야 하면서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냥 타시면 안 돼요. 꼭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신 뒤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호장구에는 기본적으로 헬멧, 팔꿈치, 무릎, 손목 보호대가 있는데 스케이팅 시 항상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헬멧은 앞부분이 눈썹 위 손가락 하나 정도로 착용하고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머리에 꼭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대는 보호 범위가 넓고 패드가 다소 두꺼운 것이 안전하며 손목 보호대는 플라스틱이 손바닥 쪽으로 오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신기하게 발견했어요.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는 이게 까만 부분이 더 있네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브레이크인데요.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쓰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전문적인 그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쓰기엔 아직 좀 힘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되고요. 예,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불편하다며 브레이크를 떼내는 사람이 있는데 브레이크는 돌발 상황에서 제동을 걸어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숙련된 사람일지라도 브레이크는 절대 떼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